자, 오늘도 그림을 쉽게 배워보죠. 스케치북이라는 앱을 다운받기 위해 앱스토어를 실행하시고 검색창에 스케치북을 검색합니다. 연필 모양 아이콘을 확인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확인, 그리고 동의, 그리고 허용 등을 눌러줍니다. 하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상단에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펜 모드를 들어가서 켜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서 새 스케치에서 사전 설정을 들어간 다음 정사각형 1080 곱하기 1080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성하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펜 모드를 설정하면 좋은 점은 살이 종이에 닿을 때 종이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닿아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또한 반대손 두 손가락으로 종이를 확대, 축소,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작아졌다가 화면에 꽉 채우고 싶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두번 두드리면 화면이 꽉 채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연필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대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그어지죠. 만약 더 굵은 선이 긋고 싶다 싶으면 연필을 눌러서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하면 요렇게 굵은 연필이 됩니다. 자, 그린 것을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지우개인데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우개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지우개 크기 역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 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우개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필 크기를 3 정도로 맞춰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땅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그려줍니다. 자, 이 산을 다시 지우고 싶을 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지워볼 거예요. 바로 이 실행 취소라는 버튼이에요. 자,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행 취소 버튼이에요. 그런데 한번더 누르면 나머지 산마저 지워집니다. 근데 지웠던 것을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오른쪽에 있는 다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한번더 누르면 짜잔, 원래대로 됐어요. 자, 이 심심한 그림에 태양도 하나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니 이제 우리 색칠을 해볼 거예요. 먼저 산부터 색칠을 해보죠. 초록색을 찾아서 적당한 밝기를 골라서 이제 색칠해줍니다. 자, 근데 색칠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페인트통 있죠? 이 페인트통을 한번 눌러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방울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계값도 이동시켜서 색칠이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50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을 한번 눌러줍니다. 짠! 어때요? 한 번에 색칠이 됐죠? 이 페인트통은 그 면을 꽉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도 색칠해 볼까요? 색상을 누르고 주황색을 골라 본 다음에 조금 어두운 색깔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이제 태양이 남았죠? 태양은 붉은색으로 칠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가서 적당한 밝기를 고른 뒤에 다시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배경이 남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서 아래쪽 화살표를 여기 누르면 우리가 하늘색을 고를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 밝기를 조절해 주면 어때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색질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완성한 그림을 저장해 볼 거예요. 상단바 제일 왼쪽에 버튼을 누르고요. 갤러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스케치 저장.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한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 중에 한 장으로 있게 됩니다.